한국 조선업계가 연초부터 친환경 선박 수주를 휩쓸며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선박 발주량은 171만 CGT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척수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28척, 59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연초부터 고부가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전 세계 수주 물량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의 39%를 채웠고, 하나오션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등 총 4척을 수주하며 지난해보다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총 64척을 수주하며 두 달여 만에 연간 목표의 57.7%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선가도 오르며 수익성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지며 조선업계를 향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